이제 7,500명이 6년 동안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025년부터 시작해서 3,000명, 3,000명, 1,500명, 또 3,000명, 3,000명, 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7,5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 김홍식 원장께서 저도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 이렇게 의과대학생들이 이런 걸 배우구나. 예과 1년, 예과 2년입니다. 아주 기본을 예과에서 배우네요. 인체 구조와 발생, 인체 미세 구조와 기능.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머리에 집어넣어야겠죠. 암기력이 저는 별로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예과 과정이고 이게 이제 본과 1학기 과정입니다. 이제 의학, 통계, 양리, 신경계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신경학, 내분비, 대사, 2학년, 3학년, 아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기초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벌써 4학년에는 실습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학년, 4학년 때 본과 3, 4학년 때 실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2학기 교육 과정 본과 1년, 2년, 3년, 4년 저도 아 이런 공부를 하구나 이렇게 이번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여기에 김홍식 원장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7,500명 교육 못 시킨다. 야 이 관료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7,500명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내년에 2월 말에 3,000명 가까운 2024학번 의대 신입생들이 유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4,498명이 입학합니다. 3,000명 더하기 1,498명 합하여 7,400명 이상이 같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내년 3월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일정을 첨부합니다. 의학과와 의학과 모두 강의가 타이트합니다. 강의에 필요한 교수 인력을 갑자기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대 교수를 방증을 대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임용 기준을 낮추더라도 10년 이내에 교수 정원이 불가능합니다. 2017년도에 신생아 출생 건수가 34만이 불과한데 5년 뒤에 2022년에 24만 명을 급감합니다. 의사 수 증가율 기울기와 인구 수 증가율 기울기를 보게 되면 2027년도에 데드클로스가 발생합니다. 즉 인구 증가보다 의사 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로 의사 가잉 시대가 불과 수년 뒤에 펼쳐집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의사를 대폭 늘린다고 칼춤을 춥니다. 한 해 두 해 정원이 그대로 방치되면 고생하여 의사가 되어도 안정적인 의사 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실패하는 개업 의사도 늘어날 것이고 봉직 시장도 과다 경쟁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의료 수비질은 낮아지고 의사들은 피곤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인구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쓰나미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신생아 출세 건수는 역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회 추세를 미뤄보고 그다음 젊은 분들이 처한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앞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생아를 출생하거나 그렇게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제부터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아이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지금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원주택부터 시작해가 지방에 이런 빈집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정동진이나 세칭 많이 알려진 여러분들 장소들이 텅텅 비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인구 변화라는 것이 그야말로 쓰나미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거죠. 의사 수 증가도 그 부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성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정부의 정책도 의료 몰락을 부추길 것입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한다면서 난리 쳐서
종합병원의 경질환을 뿌리째 뽑으면 대형 종합병원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대병원의 입원 환자 수술 비중이 33%고 삼성병원이 35%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술 환자 비중이 매우 낮고 경질환 인원 입원이 낮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막아버리면 종합병원은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공의 빼고 전문의 중심을 바꾸면 재정이 희철거리 종합병원들이 밥줄인 경질환 입원까지 막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수술하지 않는 입원이 모두 경질환은 아닙니다. 항암치료도 있고 중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질환 입원 수입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한국의 대학병원들 상급종합병원의 탑 수준들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경질환 환자에게서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보면은 그냥 완전히 사회주의 발상을 한 겁니다. 정책 목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중환자 질환 중심 병을 육성해야 된다. 그걸 정해놓고 밑에 병상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윤 대통령의 정신구조는 보수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냥 특수통 검사 머리인 겁니다. 그냥 때리 가지고 뭡니까 그냥 피의자 조져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범죄자 만드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입으로 자유니 무슨 보수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합병원의 경질환이 종합병원의 재정에 상당히 여러분들 기여를 하게 되면은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중환자 질환이 많아질 수 있도록 중환자 질환을 하더라도 치료하더라도 이익이 충분히 남도록 그렇게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중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목표 세우고 전문의 중심의 종합병원 목표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밑에 구조를 완전히 때려 부수는 그런 거는 그게 완전히 전형적인 좌파적 이런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단 전공의 비대위 여러분들 회장이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의 확장을 줄이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핵심을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과대학 교육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예, 병원들도 상급종합병원도 엄청나게 망치겠구나. 여러분 저는 의사분들하고 이해관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잘한다. 윤 대통령은 보수주의자다. 윤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를 완전히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동갑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뭐 잘해가지고 임기 마치고 퇴임해서 연금 받고 이쁜 마누라하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야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하겠냐 이야기죠.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통계청 출산으로 내년도 출산율이 0.6%로 떨어진답니다. 0.6%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반면에 의사는 1.5배 더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제 진로를 챙긴다고 말하지만 인구 급감에 의사 급증에 장사 없습니다. 세상에 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데 인구수 변화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1960년대 출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내려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도 좀 기업도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도 있고 하니까 번듯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어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의 10대 재벌들 가운데 PBR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1위 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뭔가 1보다 적은 겁니다. 그만큼 나라의 여러분들 소위 재벌의 10대 재벌들은 늙어버린 겁니다. 그냥 몇 개 회사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권 시장에 탈출하는 것은 그냥
분의 순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돈 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인구 0.6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0.5까지 내려가겠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김홍식 원장 여러분들 인구 급감의 의사 급증에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사는 거니까 인구 감소란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 건지 양반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2024년과 2025년 학번 의대생을 희생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터 수련, 현장까지 어디 한 곳도 만만한 곳이 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윤석열의 칼춤의 가장 큰 희생사는 금년과 내년 신입생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한국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또 교육이 부실화가 되면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또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고민이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